게임은 재밌으면 된다니까? 불멸의 전사 2. 금주의 핫한 소식들을 모아 모아 알아보는 시간 핫5입니다. 정말 여름이 온 것처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폴피포니 디지털의 CEO인 야마우치 카즈노리가 플레이스테이션 4 독점 타이틀인 그란 투리스모 스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작 공개와 함께 국제 자동차 연맹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온라인 챔피언십 개최, 그리고 오리지널 카를 비롯해 약 140여 대의 차량 라인업, 신규 코스인 도쿄 익스프레스웨이를 포함한 19개의 로케이션이 수록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5일에 발매 예정인 그란 투리스모 스포트. 새로운 기능과 다양한 스포츠카들의 레이싱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스타크래프트 2 유저들에게 다양한 재미가 있었던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21일 지네어 그린윙스와 KT 롤스터의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라운드 결승이 진행됐습니다. KT 롤스터의 선봉 김대혁 선수가 2킬로 좋은 출발을 보여줬지만 빛가의 김유진 선수를 만나며 3킬까지 허용했습니다. KT 롤스터의 마지막 선수 주파고 주성욱 선수의 등장으로 3대3 동점까지 왔지만 프로리그 무패의 사나이 조성주가 주성욱 선수를 잡아내며 4대3으로 지네어 그린윙스가 우승을 차지했네요. 조성주 선수의 기세가 무서운 가운데 다음 리그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진 일요일에는 스포티비 스타리그의 우승자와 준우승자, 그리고 GSL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크로스 매치, 2016 스타2 크로스 파이널이 치러졌습니다. GSL의 우승자 주성욱과 스포티비 스타리그 준우승자 김대엽 선수의 대결, 스포티비 스타리그 우승자 박영호 선수와 GSL 준우승자 전태양 선수의 4강전 및 결승전이 진행됐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주성욱 선수와 박영호 선수를 잡아내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2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 19일부터 나흘 동안 플레이 엑스포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됐습니다. 게임 미래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VR과 AR을 이용한 콘텐츠들이 돋보였던 이번 행사였습니다. 보이기만 하는 시각적인 게임에서 체험하고 행동하는 게임들에게 관객들은 새로운 재미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다수 방문해 게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VR, AR 게임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고 발전이 될지 벌써부터 차기 행사가 기대되어지는 플레이 엑스포였습니다. 블리자드의 신규 IP 오버워치의 출시를 기념한 오버워치 페스티벌이 부산 백스코에서 21일, 22일 이틀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블리자드 본사에서 방문한 총괄 디자이너 스캇 머서의 발표를 비롯해 초대형 파라피규어의 공개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을 선사했습니다. 새로운 IP로 한국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 오버워치. 페스티벌의 뜨거운 관심이 게임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5일 코카콜라 제로 LOL 챔피언스 썸머가 개막전을 시작으로 3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스포티비 게임즈의 가세로 이번 리그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핫5였습니다.